아, 안녕하십니까. 쫀득이 한세 번째 여자친구분 오시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쿨타임 드디어 돈 거야? 오기 전에 선물상자 개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왜저 부르셨죠? 까라고? 예. 봐주세요. 뭘 받았을까요? 쫀득! 다 선물이야, 다 선물. 몇 개는 내가 좀 먹었어. 방송에서 공개 안 될 만한 선물들도 있지 않냐고? 설마 이씨. 그 성인용품 같은 거. 뭐 개소리야. 일단 이거는 제가 좀 먹었어요. 홍삼. 홍삼 선물 일단 존나 많이 왔고. 너 하나 할래? 하긴 쫀득이는 힘쓸 독시 많아가지고. 뭔 개소리야. 평소 약간 정력 관리 확실히 해줘야지. 정력 관리 왜? 어떻게 따냐? 돌리는. 너 홍알못이구나. 어. 대가리 똑 따야 돼 이렇게. 이야. 이런 거 챙겨 먹어봤어야 알지. 챙겨 좀 먹어. 이제 우리 관리할 나이 됐어. 나는 좀 너프해 시켜야 돼 뭐. 어? 너무 힘이 좋거든. 보여줘? 뭘 보여줘. 뭐지 이거? 베르사체 에로스. 어? 에로스? 이거 그거다. 페로몬 향수다. 뿌리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뿌리면 오늘 사건 날 수도 있어. 개소리 씨.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나 광고 봤어. 아 그 SNS 같은 거 딱. 어, SNS 뿌리면은 갑자기 냄새. 아 좀 이상한가 이거 하여튼. 야 그거 좀 이상하잖아. 아 이거는 그 야동이었다. 오. 아이씨. 아 향 좋네 이거. 그러니까 괜찮은데? 딱 특유의 페로몬 향 그거다. 그러니까. 이름이 야추 마사지기. 뭘 야추 마사지기야? 아 진짜로. 진짜야? 씨야추. 씨야추잖아. 아니 안 그래도 나 어깨 결렬한데 고맙다 마기야. 근데 쫀득이는 이런 마사지기보다 마기님이 직접 마사지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뭔 소리세요. 저 그 정도까진 물소새끼 아니에요. 남봉님. 아 아쉽습니다. 저랑 같은 사상을 가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인가? 어 이렇게 갔다. 아니 시작은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아니 그럼 이건 좀 모질이 기부스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팔에 끼는 거 맞네. 아 여기 있다. 오오오오오. 어 좀 야한데? 느끼지 마 새끼야.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아니 써야겠다 이거. 이거는 풍이가 줬어요. 30만짜리 면도기. 어 졸라 큰데 이거? 어 여기 있다. 브라움 이게 면도기 중 제일 좋아. 아 그래? 어 고맙다. 야 달라. 아니 날이 존나 많아. 이 뭐야? 안 깎길래 안 깎일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충전기도 이렇게 돼 있네. 아 세정이랑 충전이 같이 돼? 요즘 확실히 풍이가 월에 억씩 벌다 보니까. 풍이가 좀 잘 벌어. 아리따운 여성분이랑 같이 놀고 밤에 황제 아침엔 평범한 방송인. 그런 라노벨 많이 읽었니? 그 노벨 마시기에서. 뭐야? 이 트랜스포머야 이거? 생김새가 좀 묘했다 방금. 뭐가? 아니 생김새가 좀 묘했다. 갑자기 나오잖아. 써먹어버렸니 그냥? 시청자분들도 다 그 생각 하셨을걸? 뭘 그 생각을 해? 나만 했어요? 너만 했어. 까비. 그럼 일단 꽂고 있자. 중득. 이게 자동 그거야. 그래 소주 이거 하는 거. 생각보다 귀찮으면서 나쁘진 않아. 감성용. 물로 한번 써볼까? 그거 물난리 날걸 일단? 이런 걸 해봤어 또? 응. 근데 왜 이렇게 있어요? 너한테 듣고 싶진 않은데? 나는 남정네들끼리 논다고 치면은 이제 너는 뭔 개소리야. 수많은 가시나들 어? 오늘도 한 분 오시고 너를 막 이렇게 꽂아. 야 멈춰! 어 이런 거야 이런 거. 괜찮네. 어 댄서거든 여기 아래쪽이? 잘못 갖다 대면은 그 난리 나는 거야 계속. 아니 센서가 왜 이렇게 예민해. 오오오 존나 쎄. 날 봐봐 날 봐봐. 아니 무서워 근데. 오오오 존나 잘 깎이는데? 오오오 옆에서 보면은 딱 샤프징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게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는 게 보임. 오 신기하다. 아리따운 여성분 온다고 하니까 곧 당장 가자. 그게 그렇게 되냐? 중득. 이 뭐야 이거? 엥? 응? 왜? 바비 브라운? 카드 지갑인가 보다. 응. 존나 귀엽게 핑크색으로 보냈네. 이거 립밤 아니야 이거? 이거? 좀 약간 준석이가 쓰기에는 좀 약간 묘한 느낌? 틴트도 보냈는데 지금 뭐냐 이거? 아,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아니 네가 보내야 하는 걸 잘못 받은? 뭐야 내가 선물 왜? 아니 이거 뭔가 수상하다. 아니 이거 아마 봐도 여성용이에요. 이거 봐봐요 이거. 저건 뭐였지?
설백님. 본인이 쓰려고 주문한 거 아니야, 정도면? 아니야, 심지어 내 생일 선물이라 줬어. 무슨 하트 스티커까지 왔음. 우리 준석이 지갑생이고 입술색도 생겼네. 설백님 조심하세요, 진짜로. 갤럭시 워치 이쁘가 사준 거 고맙다 이쁘야. 와 미친 새끼 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이거 샷건용 뭐 이거? 엔터 눌러주는 순간 이거 치면 개어이없네. 중득. 이거는 꽃핀이 줬어요. 꽃핀 진짜 비싼 거 보냈어. 뭔가 굉장히 큰 건 알겠다. 큰 거 온다. 와 박스 안에 박스 들어올려. 오 그냥 뜯어? 와 다이슨 청소기. 큰손 코피님이 후원해주신 다이슨 청소기 제가 진짜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짜비슨도 아니고 다이슨이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건데? 와 50만원이라 이거? 50이야 이거? 안 그래도 나 지금 내가 쓰던 청소기 뽀사졌거든. 야 코피인 나한테는 다이슨 드라이기 하나 보내놔라. 원래 다이슨 드라이기 보내려다가 나 근데 드라이기 필요하면 내 청소기 보내 이랬더니 청소기 보내. 와 씨. 탑재시켜! 설명서 읽어봐야지 않을까? 네? 남자 설명서 읽지 않는다. 그래? 오케이. 아니 읽어보자. 일단 이건 샷건인 듯. 여기다 쓰는 거죠 이거? 좀 더 어렵네. 와! 뭐야? 이게 뭐야? 선 없이도 되는 거였어?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러지? 뭐해? 아니 나 터치 한번 했는데 갑자기 혼자 켜졌다고 미친놈아. 봐봐. 우리 준석이가 치약이 15가 뒤틀렸어. 아. 준석아, 나 가볼래? 아니, 기분이 나쁘지 않네. 합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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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먼지랑 다 그거 하네. 그러네. 어? 야, 이게 미쳤다. 통일력이. 이거 뭐가 하나 더 있긴 하다. 이거 뭐예요, 이건? 아, 침구용. 아, 와, 침구용도 있구나. 와, 진짜 이래서 다 다이슨 하는구나. 그래, 비싸서 못 쓸 뿐. 아, 나도 코피한테 좀 잘해가지고 드라이기 하나는 뺏어야겠는데. 그 선물 끝 이제? 아니 아직 더 있음. 더 있다고? 어. 이 말 이거 다 생일 선물로 다 생일 선물 받는 거 이거. 일단 아, 사람은 나도 고기 보냈다. 그니까. 설치. 햄. 이것도 악이야. 이건 한우. 또 먹었어. 어? 이게 지금 이 정도면은 한 개당 4만 원 정도 해. 싸게 사면 4만 원이고 이게 비싸게 사면 6만 원 정도 하거든. 좋은 친구 많구나. 아, 그러게 저 인생을 잘 살아. 잘 살긴 했는데 너무 잘 살았나? 좀 적당히 살았어야 되나? 아니 어떡하지 이거? 저 정육점 차린 것 같아요 지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저는 이거 요리할 준비를 다 해왔어요. 저 먹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걸요. 그 끝난 게 아니라 술도 받았어요. 로아 술. 진짜 로아 주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혼자 주. 아무리 저면 술 먹나요? 아니 그 술 받은 거 오늘 생일 선물 상착한 게 없거든. 와. 너가 눈앞에 이게 다 생일 선물이야 지금. 네. 와. 중득. 아니야 그거 맞아. 오늘 요리사님이죠? 네. 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하는 용영이라고. 일하는 용영. 네, 전 전투입니다. 아, 너는 트위치에서 방송한 남봉. 네. 남봉님, 용형님. 제가 다 보는 사람들이랑 피님도 제가 유튜브 보고. 어머, 보고 그래요? 뭐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 구독할게요. 좋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왔다.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가지고. 아, 내가 필요할 줄 알고 부르니까. 방송할 때랑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하는데 어떤 슬슬 쿨타임 돌아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쿨타임으로 밥을 쪽 빨아먹고. 내가 아까 방송을 보는데 우연찮게 3시인가 4시인가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누워서 이게 방송 보고 있는데 멤버를 모집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까 이거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안 뽑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 이게 가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저는 몇번 버림받을 뻔했어요. 부를 사람이 아니야 진짜. 높아가지고 포도 이용당하는 거구나. 아니야 오빈아. 너를 먼저 불렀는데 너를 부르기에는 내 양심이죠. 일단 고기가 있네. 나를 먼저 부르지 않았다? 이거부터 서운한 거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가지고. 근데 뭐야 이거 도대체 명란젓이야 이거? 햄 햄. 아 햄. 놔둘까 이거? 가방에다가 이거. 가방에다가 주섬주섬 넣어야겠다 이거. 중득. 살짝 이렇게 해야 좀 많아 보여. 호킹식. 누구? 보는 사람이지 참. 와 근데 진짜 졸라 많긴 하다. 오늘 왜 이거밖에 안 불렀어? 오늘 최대로 불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 아 그래? 다들 바쁘셨구나. 한가한 사람들 부른 거예요? 한가하다뇨. 시간 뺏어온 거죠. 맞아 맞아. 시간 내서온 거지. 쫀디가 부르는데 와야지. 근데 호킹님 좀 한가해 보이시긴 한데 관상학적으로. 한가한 관상인가요? 네. 저는 운동을 한 관상이고 한가한 관상인가요? 네, 한가하니까 운동하는 관상. 잠깐 집중해주세요. 3초만. 하나 둘 셋 짜잔. 됐어요. 다 맞춰 얘기하세요. 이건 일단 넣어놔.